있어요. 지금 이거 먼저 오세요. 네, 이거 먼저. 한 2년만 아니에요? 응? 오, 거의 2년만에 같은 시기 되네. Go tell the weatherman I said I want it sunny of Saturday. No darkness in my motions. So tired of living in yesterday. Go tell the weatherman I said all the rain from last year's pain is gone. Go tell the weatherman I said. 저 이제 휴일이 많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 시간을 보는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TV 속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답답해서 너 그렇게 추운 거 아니야 아, 나가 제 춤에 취해서 막 추는 그런 씬 볼륨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나 아, 요새 안 움직여가지고 집에만 있었어. 어, 좋아. 그런 거, 그런 거. 오케이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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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쿨. 갔다 올게요. 잘 도착했어. 아, 지금 TV 보고 있어. Go tell the weatherman I said all the rain from last year's pain is gone. Go tell the weatherman I said good things for all the things that he's done. Sun's down now, it's night time. Yeah, catch me drifting on a firelight. Ooh, oh, it's pouring rain.말하자면 날씨 요정이죠. 웨더맨. 아 이게 알려달라. 좋은 일이 나쁜 일이 긍정적인 노래라고 생각해. 복잡한 감정이 들어있는 노래인 것 같고 그 멜로디가 너무 예쁜 노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여름이라고 답하다가 한 작년쯤부터는 뭐 겨울 괜찮다 좀 뭔가 제가 추운 건 싫어하지만 날씨 분위기가 좋아서 이번에 미국을 갔을 때 진짜 더웠거든요. 미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더운 게 아 나는 여름이었나 보다. 더 찍을 게 많고 재밌는 씬도 더 많아서 이제 기대가 계속 됩니다. 열심히 밤 10시까지 찍고 푹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장소로 이동. 우와 갑자기? 우와 써니데이. 네, 오늘의 로케는 신촌 기상캐스터가 돼가지고 저와 이렇게 비를 맞네. 와 시원하다. 비가 온다고 하니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쪽 거네. 위험한데요? 여기 싸우면 진짜 장난 아니겠네. 오케이, 오케이 할게요. 해를 좀 맞아야 돼. 진짜 안 맞아요.
헐까우던가요? 네. 오케이 할게요. 들어가시죠. 극장에서 맞고 왔고요. 지금은 다음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까 저는 김밥을 먹었어요. 맛있는 김밥이었어. 하지만 우엉을 저는 우엉을 싫어하거든요. 오늘은 화장을 안 했어요. 여보세요? 네, 컷하겠습니다. 네. 오케이 할게요. 여기면 들려요? 안 들려요? 안 들려요? 아니, 들리죠. 난 노래가 들리냐고. 아침에도 추웠잖아요. 그러면 우리 춤추는 일이 많네. 그때 캠코더로 그때 인연이 되어가지고 6년이 되었죠. 어느덧 나 10대 때 언니 10대 때 맞아. 저는 이제 30대고 20대고 때고. 좋다 이거야. 에? 주문대답해서 만든 제 그릴입니다. 다시 보시면 이슬에 점이 있어요. 꼈다 뺐다 그 교정기처럼 할 수 있어가지고. 아 그거 붙이는 거요? 전혀 진짜 완전 괜찮아요. 그래서 완전 추천. 기억이 그렇게 봤을 때 기억 맞죠? 고고 늠름하게 좀 더 열심히 옳지? 마지막에 마지막. 네, 너는 나랑 카메라? 우리 구석이랑 속도 조금만. 네. 카메라야? 카메라 일부 엔탄 때려 아, 먹었으면. 이렇게.
하루 종일. 귀엽지 이거? 아 귀여워. 채영 멜로디 프로젝트 채영 웨더맨 서 있어요. 열었다가 닫는다. 오케이. 오케이 다시 시작. 어. 네, 컷할게요. 좋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와, 오늘 정말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은 걸 찍었습니다. 물 맞는 것도 재밌었고 소심한 척하는 연결대도 되고 연극하는 기분이었어요. 저 그래도 노래라도 있으면서 했지 대사도 있고 막 지원이 잡았어. 잘 도착했어? 아직 TV 보고 있었어? 막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되면 난 진짜 못할 것 같고 얼굴 그냥 시뻘게 될 것 같아요. Of My Face 다음으로 거의 딱 2년 만인 것 같아요. 또 이 노래를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되게 활기차지잖아요.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한창 비 많이 올 때 이런 오늘도 비가 왔거든요. 비 많이 올 때 이거 찍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잘 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